자, 돌아왔습니다. 네. 10시보다 조금 늦게 왔지만 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동네 학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할 때가 좀 됐는데 맞아. 네. 저희가 이제 뭐 해피투게더 어떻게 해서 시작하죠? 네. 함께하면 제가 목요일 해피투게더. 뭐하는 거 어떻게? 누나 도전. 그런데 우리 아직 그런 게 없어. 맞아.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아, 우리 또 이게 힘이 픽플의 또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학쇼를 사랑하는 애들이면은 좀 던져주세요. 좋은 문구로 저희가 항상 방송을 열 수 있도록 좋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프닝 멘트로 채택을 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네. 이제 요런 네. 거 하면 꼭 참여하는 애들이 피키 덕후, 피키 송중기 제임스 덕후. 생물 덕후로. 크에 오신짜, 뭐, 꼬꼬마 얘기. 이런 애들 한 3명 정도만 요런 걸 남겨. 아,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우리 여기 지금 어디인 것 같죠? 여기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좀 느낌 왔을 거야. 그렇죠. 우리 복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 네. 아까 우주인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근데 오늘 약간 느낌 이상해. 누가 닮지 않았어요? 오늘. 싸이! 와, 원래 진짜 제대로 싸이야. 아니야, 기생수의 그 시장님 닮았다니까. 기생수장님? 예, 네, 기생수 시장님.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오늘 텐싱장에 왔습니다. 와, 텐싱으로. 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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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봐봐요. 어? 펜싱장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네. 이시 야심한 시간에 네. 더워 죽겠는 맞아. 아니 아, 더워 죽겠는 초에 왜 아... 여기 왔느냐. 이 더운 옷을 입고 지구가 신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가 신는 애 우와 문득 팔팔 끓고 있어. 지구가 진나나 하나를 막읍시다 여러분. 불 좀 켜죠. 에어컨 켜지 마세요. 오늘은 뭐냐면요 네. 다음 주에 왜요? 아니 마이크. 아, 마이크가 오케이. 죄송해요. 네. 그 다음 주 주말에 우리가 이제 또 지구촌 축제 네. 뭐가 있습니까? 월드컵. 다음 주에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 아, 그렇죠. 올림픽을 우리가 맞이해서 네. 올림픽의 한 종목을 배워보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또 올림픽을 좀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해요. 아, 좋은 시간. 그럼요. 근데 너무 덥다 진짜. 근데 진짜 더워요. 근데 우리가 왜 펜싱 종목을 우리가 했느냐 네. 보면 우리가 이 런던 올림픽 때 보면은 네. 되게 아픈 가슴 아픈 추억 있잖아요. 추억 네. 있죠. 그 가슴 아픈 기억이 펜싱의 있죠. 신아람 선수가 아, 네. 1초를 남겨놨는데 1초 남기고. 상대방 공격 1초 동안 3번을 했어. 어? 그래가지고 그 결승전을 못 갔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런 어떤 한을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을 위해서 요거 그 어떤 복수 잘못된 거는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네, 네 맞습니다. 리올림픽을 맞아 하잖아요. 맞아. 펜싱장에 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알아야지 재밌게 맞아. 맞아. 오늘 펜싱의 팬자도 저희도 모르는데 네. 요만큼이라도 네. 리올림픽 펜싱 경기 요만큼이라도 좀 재밌게 네. 보게 해드리고자 그렇죠. 준비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 뭣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배워야지요. 배워야지. 그럼 저희가 네. 근데 되게 웃긴 댓글을 봤어. 왜요? 심쿵위쿵님이 다들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요? 티가 안 나요? 여기서 내가 까야지 믿어보시겠지. 식스 빡빡빡. 아 근데 난리 저희 한 2주에 3주 정도 했는데 3주 차죠? 2주 차. 네. 2주 차. 2주 차. 3주 차죠. 3주 차. 2주 차 아닌가? 2주 차예요. 우리 2주 차. 아기. 2주 말. 2주 말. 수목금 했고 그 한 주 했고 그 다음 주잖아요. 아, 중요한가요 그게 아, 지금? 아, 아무튼 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8월 네. 말까지 몸 만들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이제 됐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 어마 우리 동네 형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형들의 또 동네 형이 계세요. 아, 네. 우리 또 기가 막힌 이게 이 구역에서 내가 이거 검질 좀 해봤다. 대한민국 펜싱계의 태양. 아. 네. 우리 오늘 일회 선생님. 네. 신태영 선생님 모셔주세요. 잘생겼다. 네,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아, 뭐, 씨. 잘생겼어. 짜증나게. 네, 그렇죠. 근데 저희보다 형님이시고. 아. 근데 아까 보니까, 초창부터 말 안 들으면 저기 이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사실 말하면 올라가시더라고. 아, 말을 잘 들어야 돼. 남자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건 좀 거두절미하고 네. 저희가 선생님 소개해드렸는데, 네. 본인이 직접 우리 선생님. 그렇죠. 특히 피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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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펜싱 클럽의 원장을 맡고 있는 신태양이라고 와, 합니다. 와, 원장! 원장! 높은 사람! 얼굴 알겠지? 아이고, 원장님, 얼굴.
원장님! 원장님! 와, 벌써 올라왔어요. 어, 네모 형님 정말 미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벌써 미남이. 진짜로 훗날! 훗날 안 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했는데 네. 아, 마침 나왔다. 아하, 다행이다. 네. 우리만 나오니까 계속 훗날만 찾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숨통 좀 트였다. 참 정말 잘생기셨는데 아, 예. 네. 근데 펜싱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15년. 와. 그 15년 동안 펜싱을 하시면 약간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전혀요. 왜요? 확실히 아,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여자친구. 밝히세요! 아, 나! 뭔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자친구 없으면 다음 라인 보이는 소개팅에 저희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선생님, 그럼 펜싱 열심히 하면 저도 좀 여자들한테 인기 있을 수 있을까요? 얼굴이 먼저. 그렇지. 아니 근데 요것도 다시 태어난 수밖에. 요거야 요거요. 아,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 컨텐츠가 나갔죠. 네. 케이블조로 그 썸네일을 해서 나갔는데. 네. 아, 저희가 펜싱을 배웠다고 하니까 펜싱에 관련된 그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펜싱 이것이 궁금하다. 따단. 자, 볼까요? 너 안에 사랑 쪽지에 담아서라는 아주 달콤한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 이 펜싱 할 때 오른손잡이검, 왼손잡이검이 따로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가요? 보여드릴게요. 와,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비싼 거야. 너무 멋있어. 멋있어. 오른손, 왼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와, 손잡이 힐트 부분을 보시면 네. 안쪽 부분이 우리 손바닥에 보면 네. 우리 홈이 있죠. 살짝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쪽 부분이 긴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아, 이게 오른손.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잡기가 힘들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안쪽으로 나 있죠. 아, 홈이 있구나. 네. 방향을 보고 잡으시면 돼요. 아, 지금 카메라 왼손, 좀 보여주셨습니다. 오른손. 오케이. 아. 뭐 야구 글러브에도 왼손잡이 그렇죠, 있고 네. 오른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숟가락은 없는데. 이런 포카락은 포카락은 포카락도 없지 않아요? 포카락은 자 다음 질문 넘어 이런 식입니다. 넘어간다. 근데 더우니까 좀 자자. 네네. 개판 되려고 해. 자, 그리고 PK 송중기 제임스 더크가 아 우리 단골 손님인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질문. 얘는 저런 것도 센스 있게 하려고 자꾸 간발이야. 간발. 펜싱에서 1초가 얼마나 긴가요? 아 이게 그 런던 신하람 선수가 신하람 선수 그게 또 그 사건 오심 사건이죠? 네. 저걸 설명을 해드리면 네. 1초라는 시간은 똑같죠. 물론 흘러가는 시간은 1초, 2초, 3초, 4초 똑같이 가지만 펜싱에서는 칼 끝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라고 있어요. 아, 네. 이 포인트가 상대방의 포인트가 눌릴 때마다 바로 구자에서 이제 심판기에서 눌려주게 돼 있어요. 색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순간 1초라는 시간이 준비 시작해서 터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또 멈추는 거예요. 아~ 그래서 펜싱의 시간은 3분의 시간 동안, 3라운드 동안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뛰는 시간은 3분이 아닌 훨씬 그 이상의 그쵸. 시간이 되겠죠. 농구랑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런던 올림픽 보셨을 잘못됐죠. 자, 많이 잘못됐어 그거. 맞아요. 잘못됐다고 너희 오늘면 죽을 줄 알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동희 선수인가요? 그건 내가 기억이 안 나. 내 종목이 아니라서. 아, 죄송해요. 아무튼. 감독님 맞대. 맞대, 맞대? 아, 맞아요. 역시 스포츠맨이야. 그 도겸 선수. 예. 네. 이름이 네 글자였어. 거기까지 맞았어. 진짜? 네 글자 맞죠? 우쿨렐레? 우쿨렐레인가? 자, 다음 질문 해볼게요. 리 히트 지킬란드 토도로키. 얘 아니야? 얘 독일이 얘 아니야? 이름이? 독일식인데? 토도로키? 리 히트 지킬란드 토도로키. 와, 독일한테. 양손잡이라면 시합을 하다가 검을 바꿔서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아, 원래 안 돼요? 아까 옷을 입어보셨잖아요. 네. 아, 이게 오른손용이 따로 있고 왼손용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코드가 다 있어요. 와이어. 코드가요. 코드라고 하지 말고 우리 와이어. 와이어. 장산만이야. 이게 220V인가 110V인가? 아, 참. 아, 재밌네. 도란스가 있어요. 도란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잠깐 왼손을 들었다가 다시. 안 돼. 아,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아, 그래? 룰이 경고. 아, 경고예요. 경고 두 개면 점수. 와, 그거 주면요. 슬퍼미 닮은님이 태양이 형 이러는데 누구 지인? 누구야? 누구야? 지인이 닮았는데? 아, 나 이거 하는데 나 모르겠어요. 마스크 있어, 마스크. 아, 피케 힘이야 이게. 피케 힘이죠. 그렇죠. 지금 실시간으로도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세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항상 바로 소통하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그 요 질문이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어요.
이거는 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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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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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친구가 플레이. 아 네. 아 좀 뭐가 부근 있어. 플레이. 그렇죠 그렇지. 플레이. 에페. 먹는 거 아니야? 에페는 뭐죠? 에페가 신하람. 에페가 신하람. 그렇죠. 에페가 신하람. 예쁜 신하람. 그 차이점이 뭐냐고. 차이점이. 차이점. 근데 지금 저걸 보니까 플레이 에페만 나와 있어요. 원래 세 가지 종목입니다. 플레이 에페 사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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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과자. 하하. 사브르. 사브르가 사는 종목. 세 종목. 세 종목의 차이점은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는 플러레예요. 오늘 해보실 종목은 플러레라는 종목이고 플러레? 지금 타겟 부위가 다 틀립니다. 점수를 낼 수 있는 부위가 다 틀려요. 칼 생김새도 틀려요. 아, 네. 아 이게 플러레야? 이게 에페입니다. 에페. 아, 보이시나요? 작아. 등반이 훨씬 커. 그죠? 사브르는 없어요. 네. 일단 찾아보세요. 네. 에페가 큰 거다. 그렇죠. 에페가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아, 선수들을 보면 하드웨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힘도 좀 좋고 뭐 칼 자체가 좀 무겁고 여러 움직임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좀 좋은 친구들 많이 하죠. 그렇군요. 저희는 네,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레미 쳤다님이 왼쪽이랑 오른쪽 반응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말이야? 왼쪽 오른쪽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아, 우리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의 반 리액션 차이가 난다. 아, 리액션 차이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이유로. 저희 쪽이 약간 설레신 것 같아요. 아, 약간 뭐 저희가 재밌게 하고 있다. 자, 오늘 좋다. 좋다. 아, 이게 약간 팀전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골사람 님이 질문을 했는데 진짜 나도 궁금해요, 저거는. 이 검에 찔리면 많이 네. 진짜 아픈지. 아프죠. 와, 아파요. 아. 네. 그래서 안에 아까 네. 아, 이 저희 정리가 있어요. 프로텍트를 다 했습니다. 네. 네. 요걸 해도 아픈가요? 찔러 볼게요. 한번 찔러 봐요. 와. 제가 찔리면 안 될까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원래. 왜? 지금 도복은 착용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있어. 이것도 무서워.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얼굴 찔렀을 때는 살짝만 제일 아픈 부위로 한번 딱 찔러 봐 주세요. 자. 아이고.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냥 쓰세요. 그냥. 안 아프죠? 아플 때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지금 몸통을 찔러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딱 하고 몸통을 찌르기가 쉽지가 않아. 아~ 그래서 이따가 다리, 아! 이런 데를 찌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일단, 이 프로텍팅을 착용하니까 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래요. 안 아파요. 아니, 안 아픕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따가 다리 때리고 이러면 진짜 아프대잖아. 그렇죠. 다리 때려도 되고, 막 눈을 찔릴 거야, 나는 그냥. 와! 와. 어차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마스크. 스포츠맨이라면서요, 스포츠맨. 아, 몇 개 좀 더 볼까요? 네. 나는 진짜 궁금한 거. 나도 이것도 궁금했어. 맞아. 나는 피플님께서 펜싱 용어들은 어느 나라 말이냐고. 프랑스 종목으로서 다 프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아, 네. 프랑스가 종주국인가요? 그렇죠. 아, 몽수 펜스 방수? 와, 잘한다. 드라펠 종주기. 아, 플레레, 에페 이런 게 다 프랑스 거군요. 그렇죠. 플레레, 에페, 샤브레. 그러니까 뭐 먹고 싶게 생긴 말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아이언킹 님이 해주신 네.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펜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로 진짜 바로 이곳이죠 또. 잘 모르잖아요. 진짜 펜싱. 뭐 상호명 이야기 해도 돼요? 상호명. 네. 강남 펜싱. 멘트가 있었어. 너무 성격 못 받아. 근데 저희가 진짜 아니요. 이 펜싱이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되게 쉽게 취미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좀 배울 수 있는 걸 막 찾다가 저희가 그 아주 굴지의 젊은 기업이죠. 네. 플립이라는 걸 찾았어요. 네. 플립. 아, 알아. 플립. 프렌트립의 준말 아닙니까? 와우. 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 레포츠들을 이제 인원들을 모아서 단체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지금 저희가 이 방송 중에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립니다. 펜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립에서 뭐 양궁, 오~ 서핑, 오~ 클라이밍, 이색 경험 같이 꽃꽂이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자기 꽃꽂이가 다 말인다고? 꽃꽂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되게 멋있는가 장난감 생각하다가 갑자기 꽃꽂이가 저희로 와서 이거 좀 드랄 줄 알았는데 엄청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펜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네. 훈남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했잖아. 네. 훈남이 아니었는데 이 선생님이 아니었어. 그렇지 진짜는 저기야. 아, 진짜 훈남. 그렇지. 훈남은 커버 송승헌 닮았어. 송승헌. 와 거짓말하지 마. 그럼
괜찮은데. 그럼 시범을 보고 땅에 살짝 송글송글 맺었을 때 가을 벌써. 오케이. 시범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저희 잠깐 뒤로 불러놨죠. 네. 아, 어마어마하네. 안 보이지, 얘들아? 기가 막혀. 선생님 얼굴이 송승헌이야 지금. 잘생기셨어. 어마어마한 미남이셔. 자, 선생님 혹시 여자친구분 계신가요?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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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 선생님이요? 없습니다. 두 분 다 없어. 어,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게임을 뛰는 처음에 이따 우리가 다 해봐야 되니까 네. 미리 그냥 정식으로 네. 한번 네. 네. 보는 걸로 할게요. 네. 와이어 꽂아주세요. 와이어. 와이어로요? 와이어. 와, 진짜, 와이어. 진짜 제대로네. 저거는 지금 라이브잖아요. 네. 근데 와이어를 꽂으면 와,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이 좀 들어줘. 뭐라고? 지금 라이브잖아. 네. 아, 좀 와이어를 꽂고 있잖아. 네. 라이브 와이어. 설마 서태지 노래인가요? 아, 와, 락부심? 아무도 안 들어. 와하, 와, 이렇게 와이어를 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고 3분. 딱 이제 들어오고요. 와, 이거 아, 잘 이게... 받아야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펜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와, 맞아요. 와. 선생님, 저희 여기 있어도 괜찮나요? 이쪽에서, 아, 근데 이게. 화면, 나와요. 뒤로 빠져있게, 저희 빠져있을게요. 무서워, 무서워. 네, 무서워. 아하. 신체는 또 앉아버리셨네요. 자, 저희는 전기전자 장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 되나 안 되나 시합 전에. 네. 자, 그리고 이걸 안 했네 우리가. 자, 펜싱은 매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매너. 그래서, 자, 처음에 차렷 자세. 어텐션. 어텐션. 너무 멀으세요. 네. 네. 어디 봐요? 여기 봐. 이쪽에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쪽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자. 네. 어텐션. 살르. 와,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했을 때, 자, 이렇게 초록불, 빨간불이 들어와야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안기야. 예, 뭐라고 하셨어요? 엉가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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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가르드. 앙가르드. 자, 준비하라는 소리예요, 준비. 뭐 준비 자세. 앙가. 프레. 위. 알레.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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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가 지나간 거야? 자, 빨아도 옹블라블. 오, 되게 빨라! 자, 안기야. 그래. 알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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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뒤로, 뒤로. 뭐야, 뒤로 뭐 했어? 이겼어? 누가 이겼어? 몇? 포인트를 계속. 아, 그래요? 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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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으면 이제 얼굴 공개해야 돼. 와! 자, 어텐션, 어텐션. 어텐션. 텐션? 텐션? 아직 공개하지 마세요. 자, 살룻. 자, 이쪽 먼저 벗을게요. 와. 자, 와. 칼을 안 잡은 손으로 악수를 하고 와,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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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처럼. 자, 이런 식으로. 아, 박수하면서 박수하면서. 와, 진짜 빠르다. 저는 진짜 펜싱 경기를 처음 봤어요. 어, 저도 이렇게 안 됐어. 진짜. 엄청 빠르고 엄청 다이나믹하네.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 아프니? 어, 벤츠 야,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와, 와, 근데 지금 이 짧은 사이에 막 이팅이팅님 겁나 꿀잼. 와, 아, 지금 막 감탄사 와, 와, 와하우, 와, 와, 와하우. 선생님 방송 너무 잘하시네요. 친구를 만났나, 샤샤샤님. 리액션 좀 제발 줄여달래. 리액션. 아, 근데 앞에서 보면은. 진짜 그냥 나온 거예요. 번개같이 나와, 그냥. 맞아. 와. 나는 피플님이 오디오 난리 났대. 얘가 터진다고. 와. 생물 덕후 쿠로님이 귀 터지겠다고. 자, 미안해. 아, 근데 죄송합니다. 진짜 리액션 안 나올 수가 아, 없어. 맞아. 약간 방송 리액션 아니면 진짜 리액션 나와. 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와. 빠르다. 와. 와. 이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귀 걸려야 되나? 가자 그냥. 갔으니까. 가자 그냥. 좋은 경험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뭐야, 그래? 네. 저희가 일단 그래도 해보려고 왔으니까 하긴 해야죠. 그쵸? 아, 네. 해보는 건데. 기본 동작 몇 가지 간단하게만. 정말 몇 가지만. 네. 자, 아까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줬던 차렷 자세요. 인사하기 전에. 네. 차렷 자세는 우리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에 네. 있다 팔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발이 앞을 봅니다. 아. 앞을 보고 반대 발은 옆을 볼 거예요. 아, 완전 옆을 보고 뒤꿈치끼리.
와, 이렇게 붙여? 시켜주세요. 아, 멋있다. 자, 그 다음에 힘을 지금 딱 주세요. 좋은 거예요. 힘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칼을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쭉 뻗어주시고, 와. 왼손은 허리에 올려놓고. 와, 이거, 와, 멋있어. 칼 하나씩 잡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잡고 하면 우리 방종사 같아. 나는 선생님 리액션을 던져서 칼 하나씩 잡으면 어떨까? 그게 좋겠어. 맞아, 이렇게 떠셨죠? 여기, 이거, 이렇게. 머리에. 넘어간다. 이런 느낌이네. 네. 선생님, 칼을 어떻게 잡으라고 잡으면 돼요? 아니, 그쪽, 이거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까 안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블레이드 보시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라인을 보시면 꼭 센터. 네. 네, 라인이 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빨간 라인이 들어가 있는. 네 면 중에 한 면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하늘을 보게, 위를 보게, 이게 칼이 일자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빨리빨리 합시다. 네. 자, 오른손 엄지. 엄지. 엄지는 위로. 위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다 밑으로 갈 거예요. 네. 자, 센터 기준으로 앞에 두 손가락, 뒤에 두 손가락. 곧 앞에 두 손가락.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거. 그렇죠? 자, 그럼 이, 그렇죠, 이, 그렇죠, 그렇죠. 인사를 한번 다시 자, 인사를 다시 합시다. 네. 자, 어텐션 앞에 보고 인사하면 살룻이라고 구호를 외쳐주십니다. 살룻. 살룻. 자, 살룻. 칼을 살룻. 들고 내리면 돼요. 살룻. 살룻. 하나, 둘. 와. 됐죠? 네. 자, 이제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네. 몇 분 남은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시간에 구현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해주세요. 제발요. 제일 힘들어. 미안해요. 제약하자. 준비 자세. 준비 자세 할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한 거예요. 오른발은 앞을 보고, 네. 왼발은 옆을 본다. 이 스탠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항상 우리가 밖에서 걸어 다닐 때 어떻게 걷죠? 11자로 이렇게 걷죠. 네. 그죠? 펜싱은? 아, 이게. 아, 이게. 아, 그래서 이랬나? 그렇죠. 사람들이. 아셨죠? 예. 자. 자, 다시 어텐션 자세에서 이제 준비 자세 하는 거예요. 준비 자세. 준비 자세는 앞발이 자기 어깨 넓이만큼. 보폭이 어깨 넓이만큼 하고, 펜싱은 상대방을 찔러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우리는 칼을 내리고 있었어. 찌르기 위해선 칼이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앞을. 네. 아. 앞을 본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그대로 움직인다 그랬는데, 무릎이 핀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네. 네. 무릎을 구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을 구부리되, 5대5. 오른발과 왼발에 무릎 구부리는 거는 5대5로. 5대5로 접은 상태에서 이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이따가 게임을 하실 때. 네. 앞으로, 마르쉐, 마르쉐, 롱빼, 롱빼, 마르쉐, 부페, 롱빼, 롱빼, 시장, 마르쉐, 부페, 부페, 코엑스 있었죠, 마르쉐.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찔러야 된단 말이야. 네. 제일 중요한 게 찔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팔을 접고 있었어요. 네. 찌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쭉, 그렇죠. 맞는 거예요. 왼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왼손은? 왼손 머리 뒤로. 왼손. 네, 왼손 그냥 돌아주고. 왼손은 내 사이. 야, 진짜 한번 찔러보자. 야, 왼손이 쓸모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복잡해. 네, 네. 자, 하겠습니다. 왼손은 그냥 편하게 뒤에 올려놓고, 자, 마르쉐 앞으로. 마르쉐. 마르쉐. 자, 롱빼는 뒤로 해요. 롱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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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찔러봅시다. 아롱즈브라. 아롱즈브라? 팔만 뻗어. 팔만. 팔만. 안겨. 안겨, 안겨, 안겨. 안겨가 준비 자세. 안겨? 안겨? 안기지 말고. 아, 안겨.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없다. 시간이 없다. 찌르기 동작을 아롱지브라라 그래요. 아롱지브라. 자, 그대로. 자, 다시 안기야. 아롱지브라. 안기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배우고 우리 해볼게요. 네. 자, 펜싱은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 조절하는 스포츠예요. 거리 조절. 내가 앞으로 가면 상대방은 뒤로 빠지겠죠. 네. 자, 근데 아롱지브라 거리에서 상대방을 찌르려면 우리 둘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네. 그죠? 이 정도 거리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도 찌를 수가 있어야 돼. 아까 우리 선생님들 보셨지만, 한 번에 쭉 뻗는 동작이 있어요. 맞아. 쭉. 네, 쭉. 그러면, 그 자리에서 쏘면은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빵트라는 동작을 하면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와, 와, 이거 뭐야? 오케이. 자, 빵트라. 오, 좋다. 자세 좋다. 빵트라! 와, 달심 잘하네. 빵트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아, 나 지금 나도 칭찬받고 싶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한 발씩 뛰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대로 가도 돼요. 어서, 나 진짜 그런 거 있지. 미안해. 아, 근데 만약에, 근데 분명 뭐야. 만약에 형이 좀 낫다면 이래도 되나? 와, 지금. 그건 안 돼. 카메라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아, 불쾌감. 경고. 경고야. 다시 이야기하죠. 펜싱은 매너 스포츠. 아, 네.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해서는 절대 안 돼. 알겠습니다. 종목 보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칼을 막 계속 막 이렇게 그렇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오바전 이런 거 많이 해요. 선수들 왜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심심하니까 그냥. 선수 나으시죠? 이것도 얘기하려고 포인트가 칼끝을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나와야 돼요. 선생님 너무 등지시면 안 돼요. 아니 정색을 하길래 여기서. 그래서 칼이 보통 펜싱 칼들 보면 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네. 위에서 밑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와. 네. 여기까지. 그래서 찔렀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칼이 쐬고 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 중간 자기 칼에 맞게 밟아도 주고, 와, 글러도 주고, 와, 그리고 느끼고. 지금 LCJ님이 아 그러니까 마리테 보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마리테 잡습니다 이제. 또 잡아 공 좀 봐 잡아 우리가. 나는 픽플님이 선생님 지금 진도 빼야 되는데 너무 초장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내일 수능인데. 그러니까. 교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서울대 보내서 날라 그러는 거야. 아니, 전문대는 보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간단한 걸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순발력 필요해. 아까 선생님들 게임 뛰는 거 보셨겠지만 맞아.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저희 이거 쓸데없는 거 같은데. 순발력이 별로 상관없는데. 네, 순발력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 뭔데? 아, 코끼리 코를 열 바퀴를 돌고 네. 손을 뻗어서 떨어지는 장갑을 아까처럼 빵투로 잡는 거. 빵투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코끼리 코 열 바퀴 돌면 이거 다 조명이나 이거 다 괜찮아. 약간 순발력 테스트보다는 약간 균형력 테스트. 그렇죠. 균형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균형력. 네, 이게 복합적인 거구나. 그래요. 엄청난 훈련이구만. 이것도 그러면 문화생들이랑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이거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균형 감각에 비해서 저희 선생님들 엄청나요. 그러면 코치님들의 시범을 먼저 보고서 해도 되나요? 저희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 그냥 예시 좀 써야지. 그냥 예시 좀 써야지. 얘를 헛소리 하네. 자 수백이 저요. 근데 이게 진짜 잘 돼요? 이 동네형 쇼가? 아 잘 되죠. 많은 의심을 하고 계세요. 아 이거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을 하고. 방송 듣고 봐야 됩니다. 이 방송에 최대의 적을 만났어. 가운데 계셨네. 최대 적이. 자 그럼 일단 빨리 게임을 시작하죠. 그렇죠. 저가 제임스 먼저 붙어볼까요? 네. 그래서 코끼리코를 진짜 해요? 네. 이거 말고 그냥 딴 거 하면 안 돼요? 딴 거? 일단 이거 한 번만 하자. 미안합니다. 아 맨날 하는 거라며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 맨날 하는데 우리 원래 이쪽에서 하거든. 아, 네, 이쪽에서 처음 해가지고. 아 그래. 와. 변명을 아, 진짜 잘한다. 이 무슨 눈구렁이셔. 등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니 잠깐만. 아니, 와. 개추어크형 신장 이럴 거야? 아까 동력수 잘 되냐고 하니까 사실 제목 없이가 더 잘 된다. 뭔 소리야? 야 너 가. 아니야 사랑해. 그래도. 코끼리 코를 열 바퀴를 돌고 돌았다. 돌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던 마르쇼도 가고 가서 여기서 장갑을 떨어뜨리면 빵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다. 와 여기서 옵션을 걸어버리시네 선생님. 됐다. 지금 저희는 레크레이션 강사님과 펜싱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빨리 시작하시죠. 네 시작해보시죠. 이쪽으로 한번 등지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코끼리 코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해봐요. 꼭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르쉐로. 안 들어왔잖아. 다시. 되게 잘한다. 아, 어렵네. 아니. 균형 감각이 어마어마한 거 아, 나 이거 재미 없을 것 같다. 다음 거 합시다. 이거 안 돼. 다음 거 갈게요. 네. 역시 간단한 게임인데 코치 이것도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애들끼리 매일 하는 거. 매일 하면 진짜 네. 미친놈이 내가 봤을 때.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찌르기 종목이잖아요. 네. 상대방을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팔도 중요하지만 발도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코디씨. 자 이걸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손에 치약을 묻혀서 네. 얼굴에 터치를 하기. 아, 터치하기. 누가 먼저 하냐?
오.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춘리랑 네. 달심이랑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보죠. 와. 재밌겠죠? 무슨 무한도전 찍는 것 같다, 우리 지금. 아니죠. 움직여도요? 마르쉐로 가죠, 마르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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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입모양 너한테 바라보고 있지 않아?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래? 했어 알았어 했지 아니 사기꾼 아니야? 아니 잠깐 딴 생각 했어 잠깐 딴 생각 했어 이거 우리 놀리려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국가대표들도 한때 내가 그럼요 사회에서 봤어 네. 다큐 사회에서 이거 하는 거야 요새 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요 자 렛츠고 살룻 아 너무 와. 좋다 배운 사람이네 부가부가 가글 아 오케이 좋아 갈게요 아! 여기 봐! 아, 뭐지, 저거는? 하지 마. 춘리 1승! 아, 역시 순발력이야. 야, 누가 잘한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역시 펜싱은 예의의 종목이죠. 아, 약간 부분장 아니거든요. 야, 불 찔렀네. 불 찔렀어. 자, 안 한 손으로 악수까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안고. 역시. 아,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 역시 춘리 다시. SBS 공식 개강이야. 달라. 역시. 달라요. 아, 그러니까 피키방금 보러 님이 아, 개잼인데 후드룩 루루님이 막 찰지구나 역시 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름하여 네 칸을 받아라 이거는 저희가 한 팀이 돼서 네 명이서 저희 네. 동네 형들이 한 팀이 되고 우리 강사님 우리 선생님이랑 대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가지 이제 간단한 대결을 정말 할 건데 네. 한 명이라도 강사님을 이기면 동명이 승리하시는 거고 네. 동명이 승리할 경우에는 강사님께서 개인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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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이라서 강사님이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개인기 근데 일부러 지시고 개인기 개인기 하고 싶어가지고 이럴 것 같아 개인기가 팀들이 모두 지게 되면 강사님이 승리하는 걸로 하고 펜싱 클럽 홍보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홍보 당기겠는데 어 근데 눈빛이 되게 심해 선생님 와, 홍성 선생님. 여기서 용병. 아, 홍성 선생님. 용병. 찬스. 용병. 용병 찬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 네. 그럼 먼저 우리 네. 두 명만 딱 하죠. 네, 두 명만. 춘리랑 제임스랑 합시다. 우리 둘이? 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이랑 한 명씩. 한 명씩. 네 명 다 하지 말고. 아, 올라온다. 출발.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가 시원해 지금. 아, 이게 각자 무기를 뽑아서. 네, 각자 무기 뽑아서 하는 거고. 펼쳐. 앞에 가서 무기 한번 보시고. 가운데 좀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이게 뭐냐? 야채가게냐? 당근이랑 오이! 와, 오이 당근. 내게 좀 더 길다, 그래도. 내가 펜싱의 매력을 알았어. 펜싱은 인사할 때 있어. 요거 들고 인사. 예의를 잘 차린다는 거. 이거라고. 선생님, 진행 좀 해주세요. 아니, 당근이 되게 무서운. 너, 무서운 물건이야. 이게 끝에 잡았어, 해야지. 지금. 이기시겠다고 끝에 잡았어. 해요? 나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근데. 나 너무 피곤한데. 와, 저는 가능한 힘들어집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네, 봅시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몸에 이 포스트잇을 세 장씩 붙일 거예요. 어렵다. 네, 그리고 이거 되겠어? 오이랑 당근을 넣어서 네? 붙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이랑 당근을 이용해서 누가 더 많이 떨어뜨리느냐. 자, 인사. 살롯. 안개야. 와, 씨 무섭다 근데. 무섭지. 그래서 나 하고 있어. 알레. 왼손잡이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뭐야? 너 뭐야? 아 공 좀 해. 아 야 씨 되겠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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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스포츠. 매너 매너.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마지막. 홍보하게 해준대 홍보하게 해준대. 무슨 걸고 해? 나만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앞에 알레 근데 적극적으로 해 쏴쏴쏴쏴쏴쏴쏴쏴쏴쏴 잘한다 쏴쏴쏴쏴 야 어떻게 쏴 우리 선생님
승리. 어텐션 인사. 살로. 살로 인사.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참. 어디서 봤대 오늘. 어 동방여. 이상한 행동하네. 도덕 시간. 악수 악수 악수. 뽕 뽕 해주세요. 뽕. 키스. 미키. 됐어요 됐어요. 아 너무 빨라. 선생님 1대 0승.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자. 제임스. 제임스. Let's go. 고. 자 일단. 야 이거 다시 치는 거야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선생님, 선생님 무게 다시 다시 붙여주세요. 이거 칼 들고 하면 진짜 무섭겠는데요? 자, 근데? 무섭지. 아니 마스크를 쓰니까. 와, 네. 와 이거 장난감 칼 나왔고요. 안 안마보. 와. 아 이거 너무 너무 싫어. 야 이거 재밌겠다. 야 재수 들을 게 없다. 이거 재밌겠다. 와 나는 언제 연우양님이 선수 오빠 잘생겼다고 난리 났습니다. 재밌다. 와 어마어마해. 역선이. 야 이걸로 제가 안마 시원하게 되겠어. 탁탁탁탁. 가운데가 되게 다르네. 탁탁탁탁. 자, 자 어텐션, 어텐션, 살롯, 자 안기야. 와 장난감 네. 이렇게 멋있네. 알레. 오 자세 나온다. 와 눈치가 안 봤니? 눈치 봤어. 왜 왜? 손만 손만. 오늘. 네가 잘한다. 잘하셨어. 울지 마. 울지 마. 잘할 수 있어. 재수 씨가 보고 있대. 야, 렛츠고. 작가님 다 알겠어. 프레 알레. 와, 와, 와. 와, 뭐 이거. 와! 큰일 났어.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야,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 뭐야? 야, 이거 보고 누가 와? 어? 너 깜패야? 아, 미안합니다. 깜패냐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됐어. 야, 박철수야. 아, 야, 야, 이거 안 돼. 잠깐만, 진짜. 혼자 다 먹었으니 그냥 죽이네 나왔지? 어. 어이쿠야. 어. 제임스 짠하다. 선생님, 너 또 이게 아니라 여기로 맞았어. 저희가 진짜 첫 재밌어요. 번째 경기는 선생님이 승리하고 네. 두 번째 패는 반칙패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일단 보류. 아, 보류. 보류. 승부 보류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맞아, 이제 맞아.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한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네. 저희가 토너먼트를 한번 펼쳐볼게요. 오. 우리 네 명이서 정식으로 해봅니까? 해보서 어, 정말? 어, 심판 우리 강사 선생님께서, 네, 원장님께서 네, 네, 네.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칼 한번 잡아보고 저희도 정식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플러레 종목이잖아요. 네. 몸통만 찌르는 거죠. 몸통만. 두 명이 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진 사람은 저희가 다음 방송 전까지 이 신사 가로수길에서 와. 펜싱 시범하는 걸 혼자서 대낮에 가로수길. 아 좋다. 패션 피플들 앞에서 이거 하는 거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벌칙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댓글 재밌네요. 뭐라는데? 뭐 있어 터졌어? 왜, 왜, 왜. 제임스가 아그 칼에 맞고 나서부터 계속 혼자 웃는데 머리를 맞았어. 약간 전두엽이 아, 약간 역시 아, 이것은 아, 패싱이라기보다는 아, 레크레이션입니다. 아, 그렇죠. 웃음을 주는 것이에요. 맞아요. 준결승전 1경기 어. 저랑 카일과 제임스의 카일과 네. 제임스 예 4강전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게 둘이서 둘이서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맞아, 써주세요. 맞아. 한번 해봐. 누가 해보세요. 이길 것 같아? 진짜? 제가 이길 건지 카일이 이길지 한번 써주세요. 저는 진짜 만능 스포츠팬입니다. 정말 그냥 스포츠 PD죠. 아니죠. 그냥 만능 팬 아니에요? 와우. 본격 선생님 달리는 방송. 연방 코알라님께서 본격 선생님 달리는 방송이래. 내가 잘못 만났어 사람을. 아니 장소 섭외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 섭외를 먼저 하라고. 자, 어? 자 아이디 연병했었네. 이분께서 아 그 김수현 씨 힘내라고. 와 김수현 화이팅. 나 제임스 화이팅. 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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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제임스? 갑니다. 아, 와 와 기대된다. 오, 와 되게 멋있어. 인생 처음 써봅니다. 인생 처음 써본 날이에요. 와 와 와 이거 와.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카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가 살 빼고 있거든요. 3주 뒤에 김수현 민군님께서 너무 좋아요 카일님 이랬고 카일 카일 지금 되게 잘 생겼어. 아 진짜요? 요렇게 요거 썼는데 요렇게만 요렇게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펜싱 블레이드. 와 재밌겠다.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 응원 좀 부탁드려요. 저희가 자 칼 그 포인트가 반응을 할 때마다 아까 신호를 울려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바닥을 찌른다거나 그래 주시고.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빨리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는. 네. 잘 지치셨어. 어텐션. 그새 까먹었죠 저희. 어텐션. 자 인사합시다. 살루. 자 테스트 해볼게요. 서로 배꼽을 하나 둘 셋 찔러. 오. 이러면. 이런 매너로 이런 집에 못 간다. 아,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아까 그런 건 당근 할 때. 칼 잡은 만큼 자 잡은 다시 만큼. 같이 찌를게요. 하나 둘 셋. 자 둘 다 불이 들어왔죠. 아, 또 여기 안기야 준비 라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 네. 시작하는 거예요. 뒤로 가요.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넘어오지 마. 여기 여기 아, 여기 넘어오지 말고 여기. 자 안기야 그래. 자 알레 움직이세요. 알레. 와. 자. 야 허술하다 허술해. 와 진짜 멋졌다. 진짜 진짜 멋졌어 선생. 어? 바다 왜 쳤나? 누가 바다 쳤잖아. 자 뚜슈 뚜슈. 아, 뚜슈 뚜슈 욕하는 거 아니죠? 중국어요 중국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1대0이에요? 아니야. 내가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래. 원래 이쪽에서 봐야 되는데. 아니 누 그냥 불 들어온 사람 가져가자고. 1대0이에요? 1대0. 자 3포인트. 아니 날 찔렀어 네가? 네. 안기야 안기야 안기야. 선생님 저 거울을 봐요 그러면은. 아, 천재! 아이씨, 왜 이래. 아니, 나 안 찔린 것 같은데. 멋있다, 안기야. 그래. 그래서. 기계는 거짓말 하지 않아. 안기야. 그래. 알레. 아이고. 알레. 오, 좋아. 오. 좋아. 아까 농블라블. 자, 농블라블은 이제 무효면을 찔렀을 때. 아. 무효면을 찌른 거야. 안기야. 안기야, 그 자리에서. 야, 얘네 진짜 찔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호. 아, 그래? 매너 안기야. 스포츠잖아. 그래.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좀 가가지고. 알타, 알타. 자, 안 보여. 알레 하기 전에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안기야. 아, 계속 그냥. 안기야, 네. 안기야 그래? 알레. 오! 자, 리니지 롱블라블. 롱블라블. 다시 앞으로, 세 번 찌르고 있어! 앞으로, 앞으로 롱빼. 롱빼 뒤로 가요, 뒤로 가. 점수가 난 상황이 아니면, 포인트가 반응을 했을 때 점수가 난 상황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네. 네. 점수가 난 상황이면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안기야. 네. 알레. 빨아도 뚜슈 정확하게. 아이고. 아, 선생님, 이걸 왜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이거, 여기 올라갔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서 봐야 된다고. 알겠어요. 반대 나도 힘들어, 안 해봐도.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면서요? 아니야,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자, 안기야. 선생님이 거짓말 하세요. 아니, 내가 거짓말을 안 해. 가자, 안기야. 그래. 가자! 아, 파이팅! 해봐! 알레.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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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찌르는 것 같았어. 롱블라브.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보는 거랑 달라요. 설명을 진짜.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칼을 안 잡은 반대손이 있어요. 반대손. 네. 반대손이 지금 두 분 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와. 타겟을 가리는 행위잖아요. 아~ 경고예요. 경고. 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뒤에 있어야 돼. 아니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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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자 안기야. 아 오옹이께서 되게 멋있다고. 안기야 프레. 힘내서 한 번 더. 아 이거 알겠습니다. 운동 엄청 된다. 이제 간다. 진짜? 안기야 프레. 칼 간다. 공격 갈 거야. 알레. 와. 어떻게 된 거야? 점수 오케이. 자, 뚜슈. 자, 2대 3 포인트 내기죠? 네. 네. 안기야. 그래. 집중한다. 알레. 집중한다. 이 양반들. 와, 지금. 장난 아니다. 너 하나 사랑 쪽지를 담아서 님께서 여태까지 동명 모습 중에 제일 멋있대. 어! 알트. 안기야. 아닌가 봐. 그래. 다리 봐, 다리. 알레.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금메달! 이야! 씨야! 이야! 자, 어텐션! 어텐션! 내가 너 진 줄 알았어, 내가! 이래도 돼요? 야! 해도 돼! 제임스 분한 거 봐. 손으로 악수. 와, 제임스 울어. 얘들아. 얘들아, 보자, 제임스 진짜 울어. 자, 이제 다음. 나가서 해, 나가서. 야, 이거 재밌다, 야. 다 와서 해라, 야. 운동 엄청 돼. 아, 다음. 발심. 예. 아, 재밌다, 재밌다. 제임스 되게 분해. 아, 재밌다. 근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 와, 진짜. 운동 엄청 돼. 장난 없어. 와, 땀 흘린 거 봐. 와, 진짜 재밌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와서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네. 와. 펩시맨. 와 꼬꼬마 외계님이 정말 해야지 이러고 있고 발신. 네 예능으로 갈 거예요? 진짜로 갈 거예요? 저 진짜로 갈 거예요. 아 진짜? 초등 안으로 들어갔나 봐. 아 우리 제임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가야겠. 박수. 아 정말 재밌었어요.
얘들아 이런 거 처음 해보니까 어, 티오라 같지 않아? 진짜 재밌다. 와! 티오라. 아! 공수 W. 근데 오늘 극한 지금. 아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갔어. 아! 어디 들어? 아, 뭐 하는 거야? 한 명 가지고 사람 한 명 가지고 지금? 나오나요? 됐다 잡았다. 이렇게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아, 잡았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자, 제 아, 이경기입니다. 아, 제 이경기 좋아요. 빨리 갈게요. 자, 갑시다. 자, 어텐션. 류승룡 김호치. 요요 와카타 테이키 쿠라. 멋있다. 근데 진짜 멋있다. 이거 이런 반칙. 뭔 소리야? 이게 현태. 맞다. 텐즈가 함께한다. 자, 영웅 어텐션 살룻 인사하시고 테스트 서로 뵙고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지금 춘리 날씨 안기야 나눠져가지고 응원 엄청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기야 풀. 자 알레. 오. 와. 와. 자 롱블라블 안기야. 야 달신 폼 좋다. 그 자리. 안기야 롱빼 안기야. 1초에 안기야. 오심 없죠. 안기야 풀. 안기야. 오심 없어요. 안기야 풀 알레. 1초 오심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와. 오 진짜. 하늘에 갔어. 와! 바라드 롱블라블 안기야. 아이고. 이게 안기야. 완전 이 몸통을 앉아. 찌르는 플레레가 굉장히 앉아. 어려운 무릎 앉아. 거 찌를 곳이 안기야. 없으니까 알레. 진짜 어렵습니다. 운동 네, 엄청 돼요. 와. 와! 득점. 야, 잘 찔렀어. 자. 지금 같은 경우 막구 찔렀어요. 와, 그 지금 댓글도 달심 좋다는 댓글이 많아요, 지금. 앞으로. 갑자기 안기야. 어, 안기야, 이혜진님이 달심 자세 예사롭지 않다. 알레. 아 좋아요. 아 달심. 와우. 아. 뭐, 자 알트. 심판이 아무 말 안 하면 계속 아. 인플레이예요. 네, 그냥 네. 뭐 스스로 멈추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안기야 앞으로 알레. 어? 공격적으로. 와 동점 1대1. 와 달심 멋지다. 총이 멋지다 다 나와요 지금. 안기야 플레 알레 임수롱. 와 역전 오, 공격적 아 공격적 이야 달심이 완전 소극적이 됐어요. 알레 엄청 공격적이에요. 알레 아 한정 남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달심. 와 가 출리 출리승. 와 어텐션. 인사, 살룻, 마스크 야. 벗고, 악수.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자, 결승. 와, 멋있어. 야, 진짜 수고했던 추리 달심에게 박수부터 드립니다. 박수! 와, 멋있다. 유승용 이모찌! 요요 와카테 테키 쿠알! 자, 그럼 일단. 다음 경기, 바로 가시죠. 가시죠. 마무리. 야, 일단, 우리가 원래는 결승까지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경기 여기까지 하고 아, 저희가 그건 맞습니다. 벌칙은 지킬 거예요. 오늘 진 제임스랑 달심은 100% 신사동 그 저희 회사 있는 신사 가로수길이에요. 여러분 펜싱 하세요. 어디에 뭘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신사 여러분 모두가 펜싱을 하겠지. 저희가 꼭 벌칙 영상 찍어서 진짜 다음번 하이라이트 영상 꼭 올려드릴게요. 정말 가로수길에서 대낮에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형님 일단 형님 일로 보세요. 영원히 나가셨어. 아, 자, 여기가 어디였죠? 여기가 어디인가요,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강남 펜싱 클럽입니다. 자, 근데 오늘 진짜로 강남 펜싱 클럽에서 와 우리가 한 시간 정도로 진짜 땀 빼면서 했어요, 그죠? 맞아, 이거 다이어트 100방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막 진짜. 그리고 하체. 민첩성 때문에 그렇죠. 운동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와서 맨날 열 번씩 코케이크 하면은 뭐 균형이 이렇게 코케이크 아까 안 했지. 아니 했어요. 근데 그게 잘 가요. 이렇게 눈썹.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뭐 요새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집에만 있으실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저희 전혀 안 해봤던 뭐 펜싱 강남. 펜싱 클럽. 아, 펜싱 클럽에서. 어, 좋아. 아, 좋아. 갑자기 화색이 들었어. 와, 그. 어, 좋아. 이혜진님이 나 갈래요. 와요. LCJ님이 하태. 여기 하태. 여기 이런 색다른 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립이라는 그럼요. 앱도 많이 깔아보신 다음에 거기서 경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저희 아까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죠. 네. 저희 그 위에.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쿠폰,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결제하실 때 뭐였죠? 동네형 프리페 요거를 코드를 넣으시면 네.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런 레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아까 저희 어떤 친구인데 아이들 제가 까먹었는데 네. 선생님 너무 훈남이라고. 아. 근데 한번 와서 봐봐. 엄청 질린다. 엄청 맥빠지게 하는 선생님. 일단 근데 아 펜싱을 너무 잘 가르쳐주시니까 잘 가르쳐주시니까 재밌어. 얘들아. 오셔가지고 네. 펜싱 한번 하시고 네. 또 맥주 한잔 하고 아, 좋죠. 소맥 말고 짝대 구워 먹고 그렇게 또 여름을 알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아 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야죠. 네. 어떠셨는지. 네. 너무 재밌었고요. 거짓말!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연기 좀 그만해, 이제. 거짓말! 저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아, 너무 섭섭하다. 아니, 장난이죠. 말이지. 오늘 너무 재밌게들 다들 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늦은 시간까지. 아, 너무 재밌었어요. 레크레이션 배우고 싶으신 분들. 와! 끝까지 이렇게. 말고도. 와, 진짜 자. 재밌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다음 주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네. 저희가 리우 올림픽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조성을 해봤고요. 네. 저희 동네형 쇼가 원래 매주 수요일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네형들이 없으면 또 올림픽 보는 맛이 안 나잖아. 와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시에 와우. 리우 올림픽에 관한 생방송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신하나 선수 같은 오심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거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잖아. 풀고 싶잖아. 그거 동네형 올림픽 특집 방송 와서 푸세요. 저희가 씹어 먹고 찢어주고 다냥 싹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나쁜 놈들 심하게 깔 거야. 나 퇴사할 수도 있어. 각오해. 그 기간만큼 여러분들 동네형 쇼랑 함께 해주시고요. 점심 먹고 나른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매일 오후 1시. 1시. 네. 매일 오후 1시. 아, 실시간으로. 나탄시오라고. 나탄시오. 나탄시오 왔습니다. 네. 쇼에 와서. 네. 형님 보시려고요? 오늘 시간이 돼서. 펜싱할 때다. 계속 여기까지. 펜싱할 때 모시자. 펜싱할 때 모시자. 펜싱할 때 모시자. 펜싱 경기 다음 날 해설자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하면서. 괜찮아요. 아니야 지금 대답을 들어야 돼. 이 사람 사기꾼이라서. 아니 근데. 칠 수 있어 생각하면 솔직히 선생님 좀 질렸어 이제 오실 거죠 네. 한 시에 시간 되면 진짜 와주세요 네, 네. 진짜 아 남군님 나 한 시에 꼭 갈게요 네. 선생님 지금 빵들 선생님 때문에 지금 다 빵 들었어 일주인 태릉이다 너무 좋아요 소주 한잔 하러 가겠지요 갑니다 우리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올림픽 기간이 있는 날 토요일 일요일이랑 그 광복절 빼고 네. 네. 평일날 오후 1시에는 무조건 올림픽과 함께하는 동네형 쇼 라이브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는 네. 이거 펜싱 아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선생님이 구령을 넣어주세요 와 멋진 생각이야 네. 이거 준비한 건 아닌데 말이야 네. 와 저는 이걸로 마지막까지 드립을 치시겠다는 자 어텐션 네 잠깐만 근데 생물덕후 크루님이 우리 원장님 사기꾼형으로 우리 팀에 합류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동료형이고 이 형은 사기꾼형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네. 자 인사. 살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 1시에 봬요. 감사합니다. 땡큐.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꼬꼬마 외계인님은 우리 뷰스 챙기고 있어 지금. 그래도 1만 뷰. 1만 뷰는 넘었네.